오늘은 6시에 나와서 지금 한 시간 정도 그림 그렸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지금 홍채 그리고 있는데, 어제 꿈 얘기 좀 하려고요. 내가 왜그 갑자기 꿈속에서 찬송가 부르는 꿈을 꿨을까? 잠 깨고 나서 좀 이상했는데, 단서가 될 만한 거는 어제 9시, 밤 9시경에, 9시 반경에, 교회 집사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친구가, 현재 대전 시립미술관 관장하고 있는 선승혜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승혜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몇주 한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내년 대전, 아, 올해, 올해 내년, 예, 올해 대전 시립미술관의 그 전시 주제가 뭐 이런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아무튼 잠을 잤는데, 이제 꿈 내용이 이겁니다. 한 4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한 4명 정도가 모였는데, 얼굴은 몰라보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밴드 이렇게 뭐 기타, 퍼스트 기타, 세컨드 기타, 드럼 밴드 같은 거를 동네에다 만들고 싶다. 연습장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악기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호모로댄스의 그 유토피아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림판 돈을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꿈속에 그 자기 동네에다가 뭐 자기 주로 이제 자기들이 연습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뭐 술도 좀 팔고 차도 팔고 하는 그런 공공적인 그런 어떤 연습장, 밴드 연습장, 그룹 사운드라고 하죠. 그걸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악기하고 스피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방음 장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을 5천만 원을 기부를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장면이 딱 전환되는데 어떤 전원주택의 야외 평상 위에 제가 앉아 있는데 라디오가 하나 딱 있고, 라디오에서 그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일어나서 크게 그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그 옆에 이렇게 어떤 부부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까 봐 조용히 이렇게 따라 부르면 조용히. 꿈속에서 제가 따라 불렀던 찬송가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실 건데. 소리를 좀 줄이고 계속 얘기할게요. 이 테너 이동명 씨인데 구독했어요. 구독자가 205명에서 이제 206명이 됐네요. 제가 구독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한 7명이 부른 거 여자 남자 해서 들어봤는데 제 느낌은 이 테너 이동명이 제일 좋아요. 좀 감성이. 구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에 추억이 있어요. 이 노래를 제가 언제, 물론 제가 성가대 활동을 거의 한만 6년 정도 한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광주 인성고를 자퇴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반포에 있는 구반포 쪽에 그래서
친척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서 조금 다녔는데, 그때 마노가 고우형 아들이 있었어요. 고 뭐였나, 아무튼. 그 친구랑 같이 노래 연습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도 잠깐 성가대까지는 아니어도 중창단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성가대를 했냐면은, 봉천동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포 쪽은 성결교회였고, 봉천동은 침례교회였고, 제가 광주에서 한 5년간 다녔던, 아, 한 6년간 다니고 한 5년간 성가대했던 교회는 요남교회였는데, 거긴 장로교회였죠. 그래서 그렇게 세 군데서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던 게 생각나는데, 이제 마지막에 30대 때, 꽤 오랫동안 이제 한 1년 정도 성가대를 했던 교회가 광명시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였는데, 1년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갈보리산위에라는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는 형제, 음대를 나온 형제가 있었어요. 지휘자가 형이었고, 테너가 동생이었는데, 둘다 굉장히, 형은 남자답게 생기고, 동생은 굉장히 잘생기고 꽃미남 스타일이었는데, 같은 테너인데 음색이 너무 고운, 진짜 꽃미남 스타일의 음색이야. 근데 이 찬송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테너 독창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목소리가 저렇게 좋아서. 이제 그 양반은 음대 전공자니까. 아무튼 봉천동에서도 한동안 찬송과 노래 발표도 하고 중창단으로, 그때가 제가 세화고 1학년 때였구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고입 종합반 다닐 때 반포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세화고 1학년 때는 봉천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네요. 그리고 여차저차 제가 첫 번째 아내가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면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무 교회나 간 거예요. 갔는데, 또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 교회가. 이제 그 엑소와이프의 그 아버님은 장로교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녹색 모양의 우리나라 지도 닮은 거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진 데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광명시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어떤 교회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 와중에 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뭐 종파를 잘 모르니까, 기독교.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그분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했었는데, 1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제가 도합 따지자면은 거의 한만 6년 정도 성가대를 한 건데, 네 군데서 했으니까 총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갈보리산 위에가 이제 가장 좀 최근에 불렀던 찬송가인 거죠, 제가. 그게 이제 이 노래가 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 갈보리산 위에를 딱 하고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듣고, 조용히 듣고서, 그 밑에 달렸는데, 어떤 영상이 달리냐면, 짐 누군가? 벌써 이름이 누구냐면, 짐 카비젤이구나.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짐 카비젤 영화배우가 이큰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이 그 갈보리산 위의 찬송가 영상 바로 밑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단 말이죠, 개봉했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래서 그 즈음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가대 할 즈음에, 갈보리산 위에 이 노래를 부를 즈음에, 그때 그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마침.
예, 그게 아마 2000년 전후 같은데, 2000년 찾아볼까? 아, 2004년에 개봉했으니까, 제가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잠깐 다니고, 한참 후네요. 한참 후에 개봉됐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영상이 떠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간증 내용을. 그래서 한 10분 좀 넘나 그래서 쭉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의 이제 간증에서 이제 재밌는 게멜 깁슨이 이제 지목을 했다가 멜 깁슨이 그 영화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 영화를 찍을 만큼 과거에 살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좀 많이 한것 같다. 죄를 많이 진것 같다. 내가 과연 이 영화를 만들 자격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할까 말까 할까 막 망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자고 전화가 왔대요. 이제 이 양반, 이 영화 배우한테.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좀 당시에 독실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겠다. 당신이 안 해도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당신이 그 영화를 찍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또 어찌 보면 이 배우가 또멜 깁슨을 설득을 해서 결국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반대로 이렇게 좀 피드백이 된 건데 서로 이제 동료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길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제 제 감동 받았던 부분이 실제로 이제 채찍질을 당하는데 정말 맞았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맞는 척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연기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이렇게 야, 살살 쳐? 딱 했는데 진짜 치잖아요 막 그럼 막 피나고 이러는. 진짜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무 십자가가 연기를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무거워요. 어깨가 또 탈골을 한 거예요. 양쪽 어깨가 다 탈골이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이쪽이 탈골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쪽이 탈골되고 그래갖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의식을 잃었대요. 연기인데 연기인데 이게 연기인데 실제가 아니야. 의식을 잃어가지고 잠시 유체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의식을 잃기 전이었나? 번개를 맞았대요. 번개를 맞았는데 거기 이제 막 스태프들하고 관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많은데 번개를 맞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걸본 거예요. 이렇게 이 어깨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진짜 불이었는지 정말 성령의 불이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김이 올라가는데 햇빛이 비쳐서 그게 불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기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평행우주론을 믿다 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연극이고 각자 그 신이 나눠진 아바타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제 화가로서의 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성실히 하려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가 이렇게 저한테 줬던 감동은 뭐냐면은 연기가 연기가 아니고 장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 연기를 하다가 유체 이탈까지 했으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살이 20kg인가 빠져버리고 그때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그 담당 의사가 옆에 있잖아요. 항상 그 영화 찍을 담당 의사가 영화 다 찍기 전에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심장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그때 멜 깁슨이 물어봤대요. 계속 할래? 지금 분위기는 이제 좋잖아요. 그 화면은 좋잖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 배우 말이 자기 분장이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정말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자기가 분장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파랗게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색을 칠한 게 아니라. 네, 심장이 그 혈액이 안 도니까. 몸이 파랗게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변한 거죠. 분장이 필요 없었대요.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연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냥 이 영화를 찍다가 죽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멜 깁슨한테. 나 그냥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가자. 계속 찍자.
그래서 계속 찍은 거예요. 와. 그래서 뭐그 이후에 뭐 행동하는 뭐 신자가 되자 하면서 막 이렇게 독려하는 간증 영상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약간 그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다 이렇게 이제 그 간증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오래 할수 있고 멈추지 않고 할수 있고, 그것이 뭐 공부가 됐든 예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내가 간증했더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텐데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됐고 제 지금 가치관은 또 기독교 쪽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아니니까 아무튼 무슨 뭐 제가 지금 그런 거뭐뭐 뭐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점이 정말 흥미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평행우주론을 믿고, 제 그림 주제가 평행우주론이니까, 그리고 이 삶, 이 현실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믿고, 뭐다 괜찮아요. 그런데, 뭐랄까, 정말 그걸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래, 뭐, 나 이번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저 배우처럼, 진짜 연기였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정말 죽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한번 죽을 뻔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 그 점이 있구나, 그런 점이 있구나라는 게 제가 오늘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연 배우의 간증까지 들으면서 그냥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굳게 다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더 치열해야 하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의 삶이 연기이고, 가상현실이고, 하나의 캐릭터고, 아바타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말 죽을 수 있구나. 정말 죽을 똥살똥 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간증 영상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얘기 들었어요. 또 길어지면 여기까지 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예, 시작하겠습니다.